동두천 지원특별법의 자세한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해서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한종갑 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동안 동두천 하면은 뭐 미군기지라는 이미지가 자동으로 떠오르곤 했는데요. 미군기지가 이곳에 자리 잡은 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아, 동두천의 그 미군 주도는 51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그 60년간 주둔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미군기지가 어떤 이유로 동두천시에 위치하게 된 겁니까? 예, 동두천에 미군이 그 주둔하게 된 것은 그때가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예. 그때 그 전투 상황과 그 지세적으로 동두천이 선택된 것이죠. 대한민국의 그 안보를 위해서 그 어느 한 곳은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두천이 그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네. 정부와 그 국민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합니다. 미군 주둔이 동두천에 주둔하게 된 것이 동두천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와 안보를 위해서 주둔했다는 것을 예.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동안에 주한 미군 기지로 사용되면서 여러 가지 손실이 컸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제약을 받았나요? 미군 주둔으로 손실이나 제약 어떤 건 실로 막대합니다. 예. 동두천시는 그 68%가 산악지역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 면적의 42%, 거의 반에 달하는 지역을 미군 주둔지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개발 가용한 땅도 없고 미군 주둔지에 대한 그 세수 손실만도 예. 1년에 222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지난날 그 미군 관계 뭐큰 사건이나 이런 사건 등으로 그 기지촌 이미지 속에서 살았죠. 그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동두천에서 살고 있으면서 누가 물으면은 동두천에서 산다는 대답조차 못하고 예. 60년을 살았습니다. 실로 그 금액이나 어떤 수치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예.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컸다라는 회장님 말씀이신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군 감소, 또 미군 기지 이전이 늦어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주민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예, 이제 미군이 떠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이전 시기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네. 지금 2016년도에 이전한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확정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상권이나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인구 9만 3천 명 중에서 미군 종사자가 미군 관련 업종 종사자까지 합해가지고 네. 3,600세대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예. 시 전체 인구의 그 16%에 달하는데 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 도미노 현상으로 동두천 전체의 그 상권과 경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군 기지 이전을 하게 되고 또이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늦어지면서 이제 또더 많은 문제점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동두천 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을 동두천시에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아, 동두천 지원특별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하나는 예산 지원인데요. 예산 지원은 동두천 기지 매각 대금을 지금 국방부에서 추산하기를 한 7천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30%,
약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은, 2천억 원이요. 여기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예. 동두천 지원을 하기 위한 특별 회계를 해달라는 것이 이제 예산 분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정비법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예. 주요 내용은 뭐, 대학 신설도 가능하게끔 좀 해주고, 예.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국고 지원 등이 있고요. 예. 한마디로, 동두천을 수도권 정비법 적용 대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생활이 좀 가능한 도시로 또 산업 발전할 수 있는 도시로 지원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법안의 처리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이 법안은 2008년도 12월 4일 날 예. 국회의원 208명의 동의를 받아서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수 의원에 의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에 세종시 문제, 천안함, 이런 지방선거, 이런 등으로 법에 대한 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뤄지지를 못하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렇게 계류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뭐 2008년 12월에 이제 법안을 제출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단지 단순하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역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예, 겁니까?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택, 용산, 뭐 군산 직도 사격장, 네. 최근에는 그 과천까지도 말이죠. 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독 60년간 이렇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의해서 희생된 이 동두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계 부처가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동천 시민들이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측에서는 비슷한 사정을 가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도 뭐 형평성 문제 얘기할 때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정부 의견이요. 또 지난번에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님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도요. 뭐 반환되는 미군 기지 이제 그렇다면은 공원 시설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혹시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해서 별도의 반응을 보인 바는 없나요? 이제 공원화 지정 문제는요, 일단 우리 시민들도 지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부의 무관심, 동두천의 어떤 소리를 외면하는 데 대한 그런 그참 오죽하면은 공원화의 그런 발표가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정부에서 또 우리 다른 지역의 국민들도 좀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해보고 네. 동두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예. 그러한 그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이거 시민들에게도 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한종갑 회장이었습니다.